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마녀 김은지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생생 내봤습니다. 네, 좋아요. 시사인의 패션 리더, 네, 목소리는 곰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가 오늘도 아름다운 자태로. 아, 예, 오늘 특히 더 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대체 날씨랑 딱 어울리는. 대체 그런 옷을 어디서 구입하는 건지. 아, 우리. 아, 저는 진짜 비싼 옷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녹음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기로. 예, 한번 패션 인싸 할까요? 아, 진짜 뷰티 유튜버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정보 드리는 걸로. 빅사이즈도 팔아요? 빅사이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빅사이즈 없는 거는 다 그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캔디 기자였다가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별명 부자가 된 김연희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연희 기자입니다. 아, 앙큼하네요. 느낌으로 왜 이래요. 김연희 기자는 어떤 의상을 좋아요? 의상이요? 네. 지금 아, 너무 당황하네요. 도통 그쪽에 관심이 없나 봐요. 은근히 꽃무늬를 좋아해요. 아, 네. 그 오늘 취향 저격. 네, 네, 아, 진짜. 네. 어쩐지 이런, 김연희 기자가 엄청 예쁘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자잘한 꽃무늬 좋아해서 제가 옷 사면은 엄마가 자꾸 그래요. 늙었냐고. 아니, 원선 씨 옷은 그렇지. 왔다리 옷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요. 앞으로 그 삐삐 기자가 꽃무늬를 입고 오는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근데 주로 이렇게 늘 단정한 옷만 입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방송할 때는 꽃무늬 한번 입고 와요. 그래. 네. 아, 은근 많아요. 꽃무늬요? 아, 네. 은근 많아요. 참나. 꽃부자야. 꽃부자 이제. 별명 부자에서. 약간 기대되는데. 진짜 돼요. 보시는 분들도 기대하면서 김연희 기자 의상을 그러니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꽃도 꽂고 오고. 그건 조금 과한데요. 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코너인데요. 김은지 기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가 굉장히 옛날 일 같으시겠지만요. 네. 4월 말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 그렇죠?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뭐. 사일 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북한에 도발이 있었어요. 네, 이를, 그 사이에 별일이 네, 다 있어가지고요. 별일이 다 있었죠. 예. 이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이 한미일 정부는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느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예, 특히 일본의 보였어요. 자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죠. 평상시라면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번에 아주 메시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맞아요. 그 이번에 이제 이거 갖고 한미일 뭐 이렇게 남측에서 다 조용한데. 그 저기 특정 당만 특정 당만 지금 난리가 네. 났고 국내의 특정 당만 그렇죠. 지금 특정 신문만 또 난리 났고 지금 전쟁 일발 네. 위기예요 진짜. 네,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인데요. 그 마이크 폼페이오 그 미 국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고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네, 그렇죠.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판을 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네. 있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 지금 교착 상태인 건데 이 교착 상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고 그렇습니다. 봐요. 이 북미 관계가 이제 곧 규칙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이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간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제 시사의 커버 스토리에서도 다루었고 그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4월 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전 일 같이 느껴질 텐데 네. 불과 열흘 전이거든요.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요새 여행도 많이 가시는 맞아요. 곳인데 전 갔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아니요. 여기 갔다 온 사람 있나? 저 가봤어요. 예, 저도 사실은 갔다 왔어요. 나만 못 가봤네? 전 출장으로 갔었어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느라고. 아, 네.
고생하고 왔네. 그런 출장은 괜찮겠네요. 아, 그래. 네, 요새 또 특히나 이제 그 북한, 러시아, 중국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의 여행 관광 상품이나 맞아요. 이렇게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여행으로 가셨었나요? 그렇죠. 전 아주 옛날에 갔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곳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언제 올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별명이 지각대장이라고 네, 했어요. 심지어 메르켈 독일 총리는 거의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할 정도로 사실 그게 외교상 의전에 맞지 않는 일인데도 엄청난 결례 아닌가요? 예,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인사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기다렸습니다. 야. 아마 북한 쪽에서도 그런 의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보기 그 준비원의 언저리에 있다가 딱 도착하는 거 먹어 올게. 그 염탐하고 있다가 몰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도착한 그러니까 주빈국이고 이게 늦게 오는 손님이 당연히 늦게 오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신경 썼을 것 같긴 일종의 해요. 약간 기싸움이겠죠. 그렇긴 하죠. 네. 네. 이제 그래서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하고 만찬 이런 식으로 만났었는데요. 원래 4시간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네. 좀 더 길어져서 5시간 정도 만났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제 두 사람 이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래도 되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경제 관련된 러시아 쪽 인사들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협 관련된 이슈들이 꽤 크게 있었다라고 유추가 네. 되기 때문인데 러시아 쪽에서는 부총리가 있는데요. 극동 개발을 관장하는 대통령의 극동 담당 정권 대표입니다. 아. 이 극동이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워낙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는 더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극동 지역,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극동이 또 다른 개발의 포인트인데요. 이제 거기를 아예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있다라고 네. 하고요. 유리트 루트네프. 아, 예, 네. 발음 잘하시네요. 네. 네.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네. 사실은 슬쩍 이름을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러시아 이름이 좀 어려워서요. 러시아 다녀왔다니. 아, 네. 푸틴주도 드셨다는 그렇죠. 소문이 있으시던데. 아, 예전에 제가 아주 2000년대 한 초반 정도에 갔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때 푸틴이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는 보드카를 많이 먹잖아요. 푸틴 얼굴이 새겨진 푸틴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엄청 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국내에 갖고 와가지고 대통령이 선물하시라고. 아,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네. 그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된 건데 그렇죠. 그 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된 인사들도 꽤 여럿이 있었는데 배석한 혹시 발음 하시겠나요? 아, 예. 예. 그래요. 예브게니 디트리흐라는 교통장관이 있었고요. 예브게니 디트리흐. 아, 네. 어, 네이티브세요. 네이티브예요. 네. 역시 러시아 여행 갔다 오신 분. 러시아 네이티브예요. 두 번 갔다 난리 났겠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번에 교통 관련된 인사, 특히나 도로 그리고 철도 관련된 인사가 나왔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철도공사 사장.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져보면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코레일 사장이 정상회담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그려지는 그림이 좀 있네요. 네, 네. 그러네요. 어느 정도 급인지 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경협에 힘썼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이거 제가 든 비유입니다. 잘 나오진 않고요. 찰떡 비유예요. 네, 찰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뭐 기차 사랑이라고 하면 기차 사랑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꽤 이제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하노이 갈 때 65시간 넘게 타고 간 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은하철도 999도 아닌데 정말 독특하게 네. 생긴 기차를 그때 덤덤 기자 차영석 기자가 구글 지도로 찍어봤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예, 너무나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가겠어요. 맞아요. 뭐 결과라도 좋았으면 좀 그 여행 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지만 아무튼 뿐만 아니라 중국을 갈 때도 이 열차를 탄 적이 있고요. 베이징역 갈 때만 하더라도 28시간 걸렸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그렇군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0시간 걸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리로 따지면 그 정도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선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추정으로는 20시간 정도 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번에는 출발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의 짐작 정도로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하여간 뭐 대륙으로 이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도 그 그림이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이렇게 대륙 기차 이렇게 그런 구상이 그려질 만한 그림이 아닌가 그렇죠. 또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남북 관계가 이제 좋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철도 이야기들을 꽤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도라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정말 베를린까지 가는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둥실 꿈꿀 수 있게 하는 맞아요. 하나의 이 사례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어떤 지선이 극동철도를 이용해서 그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네, 그렇죠. 눈길을 끌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요. 핫산역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들어갈 때 그러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지선을 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으로 이어지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뭐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로 철도 연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인내력을 갖고 철도 연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남북 철도 연결 시도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12월 26일에 개성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있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나 싶고요. 당시에 러시아 쪽에서도 여러 명이 왔습니다. 네. 교통부 장관, 주 한국 그리고 북한 대사 또 러시아 철도공사의 평양 대표가 참석한 바가 있어서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화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러시아 여행 갈 때 이제 서울역에서 딱 티켓팅 해가지고 이제 쫙 타고 갈 수 있기를 네. 간절히 물론 너무 봅니다. 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잘 살아야지. 그날 오면은 다 같이 여행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본 기사는 왠지 이렇게 기사에 대한 흥미보다는 여행과 뭐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약간 포사교가처럼 보내셨어요. 맞아요. 휴가 기간 내내 이동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러 경협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북러 간에 이제 두만간 도로 교량 건설도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저도 이번 기사 읽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제까지는 북러 간에는 철로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강이 있으니까 도로는 없는 건데 이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자동차의 교역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좀 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논의만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러 정상회담 직전에 관련된 차관급 실무회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월 3월에도 관련된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거라서요. 여러모로 북러의 경협 상황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 이렇게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하고는 이제 교량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러시아하고는 예. 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진 북러 관계가 또 어떻게 진전을 보게 될지 이 횡단철도는 또 어떻게 구체화 될지 좀 주목해서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우리 좀 같이 가면 좋겠다. 네. 진짜 이 남북평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 네. 삶에 딱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열차를 우리가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평화의 효용감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서울에서부터 쫙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김연희 기자도 타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아, 그래요? 굉장히 네. 많은 경험을 갖고 이래서 김연희 기자를 예뻐해요. 통하시는 게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예뻐하는 김연희 기자. 그럼 다음 이야기도 좀 풀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 예. 저는 오늘 바다 건너에서 온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저희 이제 시사인의 정재민 편집위원이라고 네. 매주 워싱턴에서 미국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국 대선이 지금 내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뭐 공화당에서는 역시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거고요. 그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트럼프에 맞설 민주당 후보들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후보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는데 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겨뤘는데 어쨌든 최종 후보는 되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성 후보로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주 연방 상원 의원이 강력합니다. 러시아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에 정말 강력한 후보가 한 명 등장을 했어요. 4월 25일에 유력한 후보로 이제 한 명이 더 출사표를 던졌는데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영혼을 구하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구겨졌던 어떤 미국적 가치와 국격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한데 아마 이 오바마 백악관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죠. 네. 오바마 행정부 내내 부통령을 지냈고요.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알려질 일이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게 임기 6년의 연방 상원 의원을 내리 6번을 했다고 해요. 굉장하네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88년 그리고 2008년에 대권 도전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지도도 있고 유력한 인물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분이 성향상 중도 진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니까 민주당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이제 트럼프한테 등을 돌린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이게 또 중도가 붙으면 이게 쌍글이잖아요. 중도 그리고 네. 공화당에서 어떤 미국의 전통이라든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지지자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좀 창피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지지자들도 큰 관심을 보여. 이분이 좀 남북관계 중요한 역할이니까. 예, 그렇죠. 네. 예, 또 우리로서는 어쨌든 그래요. 호재 어떤 예상치 못한 네,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럴까 바닥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 바이든 부통령이 정치 바닥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그 펜실베니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통적으로 경합주로 꼽히는 곳인데 경합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 이제 선거마다 표심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대선 때 여기가 이 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네. 중요한 지역이네요. 그 우리 아까 김현희 기자 별명 중에 지난주에 대기자라는 얘기가 있었죠. 열심히 웨이팅했죠. 웨이팅 바닥이 좋은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꿈들만 뭔가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이분이 막 정치고 전문기자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주에 국회에 살짝 다녀와가지고 저번주에 알게 된 용어예요? 굉장히 오래 알아온 용어인 것처럼 잘 사용하네. 아, 제가 되게 얕아서 잘 물이 들거든요. 대기자의 약간 자질이 있는 것으로 네 그래요. 아이고 굉장한 분이시네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바짝 긴장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여실히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당일에 20분 동안 무려 4번 트위터를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분 되게 초조할 때 트위터 많이 날리시잖아요. 트윗 많이 날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로 특검 때 장난 아니에요. 뭐 유명한 트윗 중독자. 그래서 그때 우리 회담이 엉망이 된 거야.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신경이 온통 이제 트위터에 그러니까. 쏠려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특유의 어떤 어법들을 사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바이든 부통령이 조는 모습이 한번 찍혔었나 봐요. 이 양반 재밌는 분이네. 너무 바닥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피 조라고 이렇게 놀리면서 당신이 본선까지 갈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출발선에 서봅시다. 라고 이렇게 특유의 어떤 센척으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건 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걸 지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센척을 하고 싶은 거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의 전문지들이 어쨌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이 한 1년
1년 6개월 정도 그렇죠. 남았고 민주당 최종 후보도 이제 내년 여름에야 결정이 되지만 예, 예. 지금으로서는 되게 이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요. 그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6%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고 하고요. 예. 심지어 그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텍사스 주에서도 1% 포인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와, 예, 그런데 사실 그렇구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여론조사가 그래요, 맞아요. 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힐러리 클린턴이 다 당선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선거제도가 굉장히 특이해서 그렇죠. 그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총 투표의 득표율로만 보면은 사실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이 예, 네. 뭐 근소하게 앞서긴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가 다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여론조사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미국 정치의 영향력이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남북관계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재미도 있어요. 남의 정치는 하여간 다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대선 우리나라의 제도도 뭐 다른 부분도 많고 있을 텐데 이제부터 시사인과 함께 이제 줄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어떻게 되는지 시사인과 함께 쭉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대목에서 또 시사인 구독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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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히 종이로 보면요 네. 더 잘 읽힙니다. 그럼요. 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미국에서 또 소식이 온다니까요. 이게 시사인을 늘 구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팟캐스트도 또 구독 알람 좀 해주세요. 아, 나 아무래도 시사인 그 차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차영석 기자 때문에 전염된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윤원선 에디터는 또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예, 2주 전에 저희 시사인사 10회 예, 뉴스픽 코너에서 제가 다뤘던 뉴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특성화고 졸업생 이야기를 네네, 했었어요. 제가 네. 예,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네네.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사회팀 김영화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 후에 김영화 기자가 다시 한번 청소년의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김영화 기자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현실, 처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해 줘서 참 고맙고 보고 싶네요. 아, 한 번 더 오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그 기사 어떤 내용으로 취재했는지 점검 좀 해볼까요? 예. 네. 기사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0대의 성 착취하는 사이버 포주 채팅 앱.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이제 벌써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김영화 기자가 이번 기사를 위해서 찾은 곳은 10대 여성 인권센터입니다. 이 10대 여성 인권센터는 10대, 여성, 그리고 인터넷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네. 곳인데요.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지원을 비롯해서 성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한 통제가 또 불가능한 그런 공간 아니겠어요? 좀 쉽지 않은, 예. 불가능하다보다 쉽지 않은 공간인데 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을 향한 어둠의 손길이 계속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역할, 뭐 그 키워드를 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예,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은 사이버 또래 상담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또래 상담원. 예, 이분들이 네.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매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그리고 랜덤 채팅 어플 또 개인 방송 등 50개 이상의 채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아. 1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가출 또는 성매매를 경험한 이들에게 법률이나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한테 연락달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이버 상담이 2018년 한 해에 2,929건이나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19세 이하 청소년이 82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예. 근데 이제
기사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채팅 앱이 10대 성을 착취한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정말 궁금. 앱으로 그래서 앱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10대의 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랜덤 채팅 어플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자가 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 프로필에다가 미성년자라고 적어놓은 계정을 만들자 5분 만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용돈 필요하니? 너 어디 살아? 고민 상담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됐고요. 진짜. 네, 현재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정 씨의 멘트를 보면요. 이 채팅 어플의 관리가 특히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이 김민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어플을 만든 목적이 성 구매를 위한 용도라고 의심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둘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채팅 네. 어플에서. 근데 한쪽이 방을 나가버리면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되도록 어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어머. 그리고 또 화면 캡처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길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플이. 아. 그러니까 성매수자에게는 아주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증거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심지어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개인 방송 어플이 확산되면서 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정황이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어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청소년들의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그 묵인할 수 없고 뭐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어플을 만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제재를 가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청소년들이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한데요. 이 10대 여성 인권센터의 대표로 있는 조진경 씨의 설명에 따르면 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데에 더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이렇게 랜덤 채팅 어플이나 뭐 유튜브 같은 공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부모와 불화가 있거나 혹은 가출 청소년이거나 친구 관계에서 뭐 문제를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라는 점이 일단 작용을 하고요. 여기에 아이들의 성을 매수하려는 어른들의 수법이 더해지게 되면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주로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고민을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뭐 혹은 너에게 거처나 뭐 숙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솔깃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종의 이제 아이들을 세뇌하는 방식의 수법을 그루밍 수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그루밍 수법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게까지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네. 아이들이 이제 다시 본인의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문제야 뭐 빈청소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청소년이나 그 아동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그 아동 뒤에는 문제 부모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른들 이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 참 그 제가 시사인 그 잡지를 잠깐 보니까 그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야. 10대 여성 인권센터로 들어가는 입구 벽면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다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게 정말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좀 소중한 사람인데 전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뉴스들 그 의붓 아버지와 침대에 예. 맞아서 지금 현재 그, 김영환 예. 기자가 또 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거든요. 아우, 난 우리 김영환 기자 사진 좀 줘야 돼. 아, 김연희 기자에 대한 사랑이 또 이렇게 쉽게 운명 진짜 미치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아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서 정말 이게 중죄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뉴스를 좀 골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센터 등으로 연락하라는 어떤 알림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사인을 통해서 뭐 그걸 그 아이들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걸 보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용돈 줄게 너 어디 갈 데 없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좀 무거워서 예.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우리 청소년들 말로는 늘 미래 세대 그러니까요. 뭐 나라를 이끌어 책임져야 될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뉴스도 마무리해 봅니다. 근데 이제 매주 오늘 이름으로 출연했던 우리 나경희 기자. 왠지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안 부르는 서운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은 고재규 국장 아닌가요? 늘 나오시는 이름이 됐어요. 웬만하면 빼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빼려고 그랬는데. 은근히 기다리고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내 이름 언제 얘기하나. 뭐, 이거 뭐 그런 거 같아요. 내 이름을 불러줘. 뭐 이런 거 같네요. 나경희 기자는 요즘 어떻게. 어디서 나경희 기자가 지금 부산에서부터 진정뻗치기라고 예, 황교안 대표와 함께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머 장애 집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장애 집회를 밀착 취재하고 중이어가지고요. 계속 그 장면들을 따라가고 야. 있습니다. 도대체 시사는 왜 이렇게 늘 고난의 길만 가는 거야? 진짜 스튜디오 나중에 한번 데려와야겠어요. 네. 이미 주말에 그 광화문 집회를 촬영해가지고 저희 SNS에 올렸는데요. 네. 민경욱 의원이 정말 어깨춤을 추면서 봤어요. 저 그 영상 봤어요. 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게 잘 포착해가지고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참. 꼭 한번 저희 시사인 페이스북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진짜 고생 많네요. 나경희 기자. 그래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만 가출 정치인에 대한 연민은 왜 이렇게 안 생기는 건지. 네. 돌아오세요. 이제 좀. 네. 어쨌건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 기자. 아우 나경희 기자 정말 애쓰네요. 정말 아우 그거 취재하기도 어려울 텐데 정신적으로 이겨내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네요.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독자 대표로서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사인은 이렇게 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한선 에디터. 3700-3203으로 전화하세요. 아, 여러분 전화 주세요. 네. 오늘 꽃무늬 옷을 입고 화사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번호로 연락하시면요. 여러분 따뜻한 시사인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 좋아요 구독 알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1부도 뜨거웠지만 2부도 아주 뜨겁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김현희 기자 꽃 달고 꼬돌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